질문 하신 목적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신 지가 매우 오래돼서 굉장히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법원에서 기일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실질 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을 푸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일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셔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답은 하진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들 뜻을 담아서 대표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있다면?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진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단식을 오늘부터 중단을 하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으로 당 지도체제라든지 이제 당 향방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없고요.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들도 생각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원내 대표님이라든지 이제 원내 지도부 사퇴 의사 밝히셨는데 이제 있는 자리는 어떻게 보는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원내 선거이기 때문에 원내 선거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원내대표가 사임하신 것이고요. 사임하신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체포동의안이 법원으로 사법부로 넘어갔는데 사법부 판단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그 사법부의 판단이죠.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대표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증거가 없고 또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 있는 것이 없고 특히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3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뭐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구속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표께서 잘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잘 처리해 나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 도중에 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의장께서 중재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그만합시다.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얘기합니다. 네, 그것까지 뭐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오늘 저 이재명 대표의 건강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하러 왔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됐습니다. 의원님들, 당부터 제대로 기강을 잡고 대여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이 이래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앞장서서 해주세요. 의원님들 부탁합니다. 다음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신 지가 매우 오래돼서 굉장히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법원에서 기일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실질 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을 푸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일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셔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답은 하진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들 뜻을 담아서
대표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있다면?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진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단식을 오늘부터 중단을 하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으로 당 지도 체제라든지 이제 당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없고요.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들도 생각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원내 대표님이라든지 이제 원내 지도부 사퇴 의사 밝히셨는데 네. 그 자리가 어떻게 좀 갈 것 같으세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원내 선거이기 때문에 원내 선거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원내대표가 사임하신 것이고요. 사임하신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뭐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체포동의안이 법원으로 사법부로 넘어갔는데 사법부 판단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그 사법부의 판단이죠.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대표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증거가 없고 또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 있는 것이 없고 특히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3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뭐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구속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뭐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표께서 잘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잘 처리해 나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 도중에 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의장께서 중재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그만해요. 그래. 그만해. 네, 그만합시다.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충분히 얘기합니다. 네, 그것까지 뭐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건강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하러 왔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됐습니다. 의원님들, 당부터 제대로 기강을 잡고. 네, 네. 배우...